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10월 29일 목요일 아침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시장 상당히 안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다우존스 3.43% 하락, 나스닥도 3.73% 하락, 반도체 지수도 3.39% 하락, 독일은요 4.17% 하락했습니다. 자, 팬데믹, 그러니까 코로나 재확산세가 너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카고와 같은 미국의 일부 도시에서도 봉쇄조치 고려 중이고 시행 일부 하고 있고요. 독일과 프랑스에서는요 한 달여 정도 봉쇄조치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증시에 상당한 우려로 반영되면서요 전일 미국 시장 큰 폭의 하락 가져왔습니다. 자, 독일도 저점 그냥 이탈, 물론 전전일에 이탈했습니다만 큰 폭으로 깨지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미국 주요 종목들 한번 잠깐 살펴보자면요, 뭐 파항주들도 대폭 하락했고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4%대, 자, 알파벳 5%, 테슬라도 4%대 하락. 자, 엔비디아 5%대, 그 다음에 니콜라 7.98% 하락. 자, 화이자, 모더나 6%대 하락. 일일이 뭐 열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전반적으로 4%에서 5% 가까운 하락을 가져온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자, 뭔가 하면요, 국내 상황이 물론 최근에는 미국의 상황과 약간 디커플링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장중에 선물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양호하게 반등 시연해주는 모습이었거든요. 자, 지금 현재 다시 재개장 중인 미국 선물은요, 일단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0.56% 상승, 나스닥 선물도 0.48% 상승으로 일단은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빠진 폭이 3% 넘기 때문에 장중에 1% 중반 이상은 좀 올라줘야 오늘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지금 0.56 정도는 그냥 기술적 반등 정도, 그 정도밖에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자, 전일 오일도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자, 그리고 금값도 이제 비실비실 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스가 참 재밌더구만요. 그죠? 달러하고 연관되어 있다. 달러가 지금 빠진 지가 언젠데 이제 금 빠지는 것을 달러와 연관 짓는 부분, 뉴스가 참 웃긴다. 일단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자, 지금 아쉬운 게 두 번째인데요. 여기 구간에서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우리나라가 다시 추세 복귀하면서 한 번만 더 치고 가게 된다면 상당히 양호해지는 상황인데 미국 시장 별로 좋지 않으니까 같이 주춤주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전일 상당히 강하게 반등 시도 나왔기 때문에 오늘 미국 시장이 양호하게 만약에 전일 마무리됐으면 추가로 상승하면서 이제 추세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참 좋은 적기인데 이게 지금 맞아떨어지지 않으니까 상당히 아쉬움이 참 많아요. 많은데 일단 잘 대응하자 라고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외국인이 선물을 지금 보시면 9월 만기 이후에 12월물 지금 현재 초반에는 만기약 정도 매도 우위였다가 지금 6500 계약 정도로 상승 쪽에 베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도 보시면 외국인이 집중 매도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조금씩 매수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기관도 매도해 주던 거 멈추고 매수해 주다가 이틀 연속은 이제 매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전일과 전전일 강하게 지수 반등하는 코스닥은요, 누가 매수했다? 그렇습니다. 기관 외국인이 매수해 줘야만 시장은 잘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과연 오늘 어떠한 상황으로 벌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3% 이상의 낙폭을 그냥 피해갈 수는 없겠죠.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황 잠깐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코스피는 1.83% 하락, 코스닥도 1.81%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장이 어저께 양호하게 턴 하길래 기대를 했는데 새벽에 참 보고 아연 실색을 했거든요.
그래서 참 많이 아쉬워요. 자, 그러나 넋놓고 있을 순 없습니다. 자, 전일의 저점들 정도만 지켜준다면 양호할 텐데, 상승폭이 코스닥은 좀 큽니다만 코스피는 상승폭이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이제 밑으로 처지면서 시작할 텐데, 개파락에서 쭉 밀릴 것이 아니라 개파락은 인정하고 끌어당기는지 여부, 얼마나 양호하게 끌어당기는지 여부, 아니면 그냥 힘없이 꼬꾸라지는지 여부 잘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자, 코스피 2268. 여기 저점 권역은 비교적 탄탄한 권역이니까 여기가 만약에 무너진다더라도 121 권역인 2217 권역도 있고 하니까요. 가능한 한 작게 밀리고 강한 반등 시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이틀 연속 강하게 올라와서 여기 무너지는 큰 음봉을 거의 다 말아올리는 양호한 반등이었는데요. 오늘 하락하더라도 자, 마지노선 767, 여기를 깨는지 안 깨는지 저기까지 뭐 가겠습니까? 만알수 없죠.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전일 코스닥 잘 간다고 또 고점 부위에 그냥 초반에 사 들어갔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계속 주의의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7%씩 막 오르는데 더 갈까 싶어서 막 따라 들어간 사람들 있잖아요. 바로 그냥 박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에 신용 미수에 대한 부분 반대 매매 나오는지 여부도 잘 체크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황 보면요. 자, 코스피 업종 대표주들 보면 뭐 그만 하네요. 하락하는데 골고루 하락한다. 자동차가 조금 하락폭이 2%대 있고, 철강주들 좀 올랐으니까 한 2%대 하락이고, 나머지는 한 1%대 하락. 코스닥도 시총 상위 3%대 하락하는 부분들이 좀 있네요. 자, 5G 진짜 역세네요, 그죠? 5G. 저 휴대폰 부품 어저께 제법 강세 보였는데 한 절반 정도 지금 반납 예상 되고 있고, 소부장도 그렇고요. 엔터테인먼트가 요새 진짜 약세입니다. 지금 3% 이상 하락 출발 예상 되고 있고요. 자, 수소차, 그린 뉴딜, 2%대, 3%대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SK하이닉스 상당히 중요한 지점인데요. 일단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 그러나 최근에 외국인 매수세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하이닉스는 크게 오른폭이 없기 때문에 뭐 적절한 수준까지는 유지가 된다. 일단 그렇게 예측하고 있고, 중장기로는 별로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삼성전자가 조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죠. 자, 셀트리온 여전히 약세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장 출발합니다. 상당히 씁쓸합니다. 자, 이것이 뭐 어쩌면 너무 당연한 거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만, 미국 시장, 유럽 시장 이제 뭐 1, 2%다 이거 3% 이상씩 크게 밀리니까 우리 혼자 잘갈 수가 없는 상황이겠죠.
자, 코스피 1.4% 하락, 코스닥 1.64% 하락 출발했습니다. 방송하면서 이렇게 한숨 쉬어보기엔 참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아, 너무 짜증나요, 사실. 그죠? 시장이 한 번만 탁더 치고 가면 참 양호해지는 상황으로 가는데 그게 안 되니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지금. 자, 오신 분들 다 반갑습니다. 자, 일단 갭 하락했다가 끌어당깁니다. 끌어당겨야 돼요. 일단은 하나 고무적인 상황은요, 최근에 미국 장중 선물하고 커플링이 좀안 되고 있다. 미국 선물 빠지든가 말든가, 어저께도 뭐 별로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도 그냥 쭉 올라가거든요. 그냥 쭉 땡기거든요. 반대로 미국 선물이 별로 나쁘지 않았는데도 크게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디커플링 장이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큰 맥락에서는 물론 비슷하게 따라가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 상황은 독자적인 흐름을 좀 가져가려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게 비교적 다행인 상황입니다. 자, 이건 지금 코스닥도 봐요. 지금 되게 세게 땡깁니다. 이거 양호입니다. 양호. 이렇게 돼야 돼요. 코스피도 일단 땡깁니다. 자, 첫 번째 관문 어디겠습니까? 당연하죠. 전일의 저점 여기를 얼마나 강하게 뚫고 올라오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일봉상에 보시면 코스닥도, 그죠? 여기. 60일 인근 여기 얼마나 강하게 뚫고 올라오느냐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 듭니다. 버벅대네. 참 웃음도 안 나옵니다 지금. 시제니는 진단 키트니까 양호하네요. 진단 키트가 날라가. 근데 추세 확 무너지니까 뭐 겁나서 못 사요. 못 삽니다. 성창 오토텍 잘 버티고 있어요. 2%면 양호합니다. 수소차 섹터는 한번 크게 걱정 안 하고 조금 들고 가도 될 만하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휠라 홀딩스 어저께 사자마자 날아가서 좋아했는데 좀 많이 반납합니다만 코리아 세일 패스트입니까?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뭐 쇼핑하고 하면요, 휠라도 뭐 굳이 왕따 당할 이유 없다 생각하고 미국 법인에서 양호한 실적 나온다. 그런 뉴스 봤어요, 어저께. 자, 롯데 하이마트 좀 처지고 있습니다. 자, 현대모비스를 어저께 들어갔거든요. 사자마자 강하게 갔는데 일단 상승폭 반납 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현대모비스가 직전 고점 24만 5천 원권역 강하게 뛰어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들어갔어요. 돌파형이죠. 모비스는 일단 플러스네요. 어저께 워낙 사자마자 올라갔기 때문에. 자, 삼성전기도 지켜야 돼서는 일단 지키고 있습니다.
자, 하이닉스. 시총 상위니까 어쩔 수 없이 약세 가는 겁니다. 삼성전자 마찬가지고. 자, 일단 끌어 땡기고 있습니다. 일단 끌어 땡기고 있어요. 외국인이 코스닥에 왜 들어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도 200억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호. 미국 선물 추가 상승 시도 나오고 있고요. 자, 선물을 외국인이 686개로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데, 그 물량을 기관이 받아줍니다. 일단 양호. 일단 양호. 자, 기관이 최근에는, 그죠? 선물로 적극적으로 좀 지수 방어도 하는 그런 부분 보여요. 자, 이거 말하는 겁니다. 개인이 저기 위에 있고, 외국인이 여기 밑에서는 좀 별로 안 좋은데, 일단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포지션이 반대기 때문에, 외국인 던지는 거 기관이 좀 받아주는 거는 뭐 일단 양호. 그죠? 중간중간에 선물로 좀 받아주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기관이. 자, 오늘은 코스피를 기관이 매수 들어오네요. 선물도 매수 들어오고요. 자,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이 정상적인 시장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과도하게 지금, 달러를 풀었지 않습니까? 지금 달러 약세가 지금 상당히 급격한 달러 약세지 않습니까?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원달러 강세, 그죠? 지금 오늘 1134원으로 일단 강하게 반등 나옵니다만, 빠진폭 한번 보십시오. 빠진폭. 반대에 있는 달러는 약세다. 그러니까 약세다 이거죠. 워낙 강세고 그만큼 풍부한 유동성 좋긴 합니다만 그것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나중에 출구 전략으로 잘 이렇게 빠져나오지 못하면 큰 데미지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 대통령 간에 선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도 이제 있는 상황에서, 그죠? 여러 가지 셈법들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 시장 좀 억지스럽게 끌어 땡긴 경향도 있으니까 저렇게 조금 낙폭도 크게 나온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애플, 아마존, 테슬라, 뭐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종목들이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물론 그런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나스닥의 종목입니다만, 자, 자동차 좀 많이 올랐으니까 자동차 섹터가 2%대 하락이고 나머지 뭐 비슷한 정도로 고통을 같이 분담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네요. 특별하게 두드러지게 약세 보이는 섹터는 잘 보이지 않고 진단 키트가 강세. 자, 그린 뉴딜 3% 정도로 빠지니까 좀 많이 빠진 편이고 수소차도 한 3%대 어저께 좀 강하게 올라왔던 섹터들이 반납폭이 좀 있습니다. 반납폭이 폭이 자 이거 2차 5G가 완전 별로인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완전 별로인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나머지 별로 볼게 없습니다.
자, 이제 미국 대선이 며칠 남지 않았거든요. 자, 여러분들도 뭐 뉴스에서 많이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한다면 잡음이 조금 적겠습니다만,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고,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면 미국 기업에 별로인 상황이다. 뭐 법인세 상승이라든지, 그죠?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별로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썰이 분분한데요. 일단 선거가 있는 11월 초까지는 상당한 변동성 있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기왕 투자가 돼 있다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신규로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분이라면 매수를 상당히 조심스럽게 소극적으로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올라갈 때 좋긴 합니다만 내려갈 때도 상당히 큰 폭으로 강하게 빠질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어디가 가장 빠르게 돌아서는지를 봐야 돼요. 일단 셀트리온 삼형제 가장 빠르게 돌아서고 있습니다. 어디가 가장 빠르게 돌아서는지 봐야 돼요. 뭘로? 여기 안에서 아까 이게 안 빨갰거든요. 가장 빠르게 돌았습니다. 바이오가 가장 지금 현재 빠르게 돌아서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고요. 자, 코스피 코스닥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선물이 제법 강하게 반등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세팅해 놓으시고 면밀하게 어디가 가장 빨리 돌아서는지 봐야 됩니다. 오늘 강세는 뭐 진단키트가 초강세네요. 그죠? 자, 코스피는 첫 번째 저항 라인에서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코스닥은 강하게 반등합니다. 이야, 이 코스닥 웃겨요. 자, 그나마 다행인 게 한쪽에 잡아주고 있는 메이저들이 있어요. 기관이 코스피에서 450억 사주고 있고요. 코스닥에는 외국인이 75억 사주고 있습니다. 양쪽 다 패대기 치면 안 좋은 상황인데, 자, 이런 걸 봐도 현재 메이저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완전히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게 다시 한번 어느 정도 증명되는 겁니다. 예전에 미국 3%, 4% 빠져봐야 어떻게 됩니까? 그냥 박살이 나거든요. 그냥 박살이 나면서 뭐 2천억, 3천억씩 막 패대기 치는데, 그렇게 안 나와요, 지금. 그러면, 지금 현재 섹터, 하락하는 섹터도 특별하게 치중된 게 아니라 골고루 그냥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최악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롯데하이마트 홀딩입니다. 겁나세요? 롯데하이마트 겁나요?
전 그거 별로 안 납니다. 홀딩하면 될것 같아요. 롯데하이마트 20% 갖고 있어요. 10% 갖고 있어요. 됐고요. 시장 돌아서면 뭐 적당히 갈것 같습니다. 일단 들고 갑니다. 자, 하이닉스도 보면 외국계 매수세가 조금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이 워낙 뭐 시원찮으니까 그냥 줄줄줄줄 흐르고 있습니다만 장대 음봉은 잘안 보이죠? 장대 음봉은 잘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홀딩하겠습니다. 자, 도전비주얼이가 최근에 수급이 좀 좋지 않아요. 수급이 좀 좋지 않고 이것도 언택트 쪽에 들어가는 종목인데 최근에 조금 그래요. 실적도 나쁘게 나오지 않았는데. 자, 성창오토텍 어저께 제법 강하게 갔었는데 오늘 시장 안 좋으니까 흔들립니다만 참 거래가 별로 없어요. 그죠? 더 홀딩합니다. 자, 삼성전기도 뭐 시장 안 좋으니까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오늘도 외국계 매수 들어오네요. 최근에 보면 외국인 매수세 연속으로 많이 들어오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힐라홀딩스 최근에 기관 외국인 관심 좀 있고요. 자, 시장이 좀 좋았으면 한번더 치고 가고 이러면 참 좋은데. 자, 상승폭 다 반납했습니다. 홀딩합니다. 그래도. 자, 현대모비스도 기관이 매수세 많이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홀딩합니다. 야, 이게 지금 나오는 상황들이 지금 나오는 상황들이 2008년도 제가 경험했던 그런 상황들하고 비슷한 상황으로 나오고 있어요. 여기 2007년에서 8년 여기 확 무너질 때 여기에서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거의 다 하한가에다가 그 다음날 거의 다 상한가 막 이러면서 엄청난 변동성 나왔는데 요걸 그대로 떼서 여기다 그냥 옮겨놓은 것 같습니다. 위치상으로 보면 많이 오르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 적당한 조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위치가 우리나라 권역으로 보자면 제법 고가권입니다. 그래서 흔들림이 상당히 나오고 있어요. 밑에서 잡아 들어왔던 세력들이 던지려는 세력들도 상당히 있고 차익 실현 또뭐 적당히 받아서 단기 트레이딩을 하려는 세력들도 있고 상당히 상충되고 있는 결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주식 최근에 하신 분들은 최근에 혼쭐이 나갈 겁니다, 아마. 이틀 전만 해도 그냥 끝장나는 것처럼, 그죠? 3일 전이겠네요. 코스닥 뭐 3%대로 빠지면서 뭐 종목들 7%, 10% 빠진 거 속출했는데, 어저께는요, 그죠? 반대로 뭐 6%, 7% 날아가는 게 속출하고 있는 상황.
뭐 지금 할거 없어요. 어차피 저는 지금 안 던질 겁니다. 지금은 던지는 타임이 아니에요. 지금 던지는 타임이 아닙니다. 개별 악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던질 상황이 아닙니다. 일단 올로 시장이 좀 반등하건 어떤 결정이 나고 난 다음에 액션 취할 겁니다. 지금 안 던져요. 혼자만 빠지는 게 아니니까 이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2008년도 상황이거든요. 요거 지금 보이는 게 뭔가 하면, 여기 보이시죠? 우측 좌측 하단에 이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종목들 그 화면이죠? 이게 거의 다 하한가였습니다. 그때 15%였겠습니다만. 그 다음날 거의 다 상한가입니다. 이때가 생각이 자꾸 나요. 변동성이 그만큼 변동성이 극심합니다. 자, 저기 하한가에 가까운 날 던졌다. 그 다음날 상한가 가버리고 하면 완전 멘붕 오거든요. 던진 사람 입장에서는요. 안 던지자니 뭐 시장이 무섭게 빠지고요. 그러니까 혼쭐이 나가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뇌동매매 하시면 안 돼요. 사는 것도 뇌동이 있겠습니다만 파는 것도 뇌동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냉철하게 판단 잘해야 됩니다. 수익은 둘째고요. 수익은 둘째고요. 냉정한 판단이 지금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일단 미국 선물이 제법 강하게 반등해 준다는 거 바람직합니다. 바람직해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한2% 정도까지는 올라와 줘야 됩니다. 그게 뭐장 열리지 않는 지금 현재 선물에서 이루어지면 뭐 좋겠습니다만, 자, 오늘 미국 시장에서 재빠르게 한2% 정도로 반등이 나와 준다면 그나마 다행인 상황으로 가는데, 만약에 장중에 내지는 미국 선물 확 돌변하면서 빠지고 장중에도 추가 하락 한다면 상당히 안 좋아진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시겠습니다. 자, 음악 한곡 들으면서 좀 지켜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밀립니다. 코스닥도 밀리고요. 기관 외국인 양대 시장 다 매도로 전환됐습니다. 자, 현재 강세 보이고 있는 섹터는요, 진단키트, 그리고 원격 관련되어 있는 유비케어, 알서포트, 비트컴퓨터, 이 정도만 강세고요. 셀트리온 삼행저도 다시 약세 전환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언택트 관련 네이버 카카오가 비교적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요. NHN 한국 사이버 결제는 빨간불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날도 관심이 좀 있는데요. 빨간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나머지는 다 팔았습니다. 크게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자, 외국계 순매수 현황 LG화학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포스코, 현대글로비스, 신한지주, 네이버, SDI, LG전자. 자, 두산중공업이 최근에 그래도 주가 흐름이 괜찮거든요. 삼성전자, 모비스, 카카오 매도합니다. 하이닉스도 매도 나오고 있네요. 현대차, 기아차도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마트, 자, NH 한국 사이버 결제가 구글 앱스토어 결제 맞는다. 그렇게 뉴스 봤어요. EDGC, 알테오젠, 상감. 자, 일단 동그라미 다 한번 쳐보죠. 저는 관심 별로 없어도 시장에서 이슈되는 섹터들을 일단 동그라미 쳐보겠습니다. 자, KMW, 에코프로, 전보 이런 쪽다 매도 나오고 있어요.
진단 키트도 시젠 말고는 많이 무너졌습니다. 별로예요. 자, NH는 한국사이버결제가 비교적 거점부인데 참 견조한 흐름이네요. 자, 셀트리온도 아마 진단키트 FDA에 승인받은 그 부분 때문에 오늘 조금 상승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나 위에 저항이 너무 많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사들어오는 사람들 뭐하는 사람들인지 참. 시장이 그렇게 안 좋은데 사고 싶나? 자, 외국인 선물이 장 초반에 지금 2000개 매도하면서요, 시장 하락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하락을 부추긴다니까 좀 그렇네요. 외국인 선물이 매도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당연하겠죠. 그죠? 자, 지금 현재, 최근에 저점을 깼고요. 자, 이제 밑에 2268 여기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자, 오늘 지금 현재 오늘의 저점도 깨고 있는데 빨리 반등이 좀 나와야 돼요. 추가로 쭉 밀려버리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용식님, 반갑습니다. 자, 종목들 상황 한번 돌려보고 있습니다. 오늘 던지지 않습니다. 오늘 안 던져요. 오늘 안 던집니다. 종목 개별 악재 아닙니다.
자, 건설주는 GS 건설하고 대림산업이가 조금 좋아지려고 하는 모습은 있어요. 근데 뭐 건설주가 최근에 별로니까 GS 건설 정도는 살짝 관심이 있어요. 통신주는 다 무너졌고, 신세계, 호텔신라도 반등하려다 다 무너졌고, 자, 그에 비해서 LG 생활건강 참 견조합니다. LG 생활건강. 화장품에서는 LG 생활건강과 클래시스 관심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아모레퍼스픽도 강세는 아닙니다만, 16만원 인근은 지키려고 상당히 노력하네요. 자, 이마트는 조정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그랬고, 자, 포스코가 이제 조정권까지 왔습니다. 살만한 자리까지 왔는데 시장 안 좋으니까 일단 패스합니다. 포스코 매수 가능한 권역 인근까지 왔어요, 일단. 현대제철도 왔고요. 화장품 클래시스도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음식료는 완전 박살이 나고 있어요, 음식료. 자, CJ 대한통운은 네이버와 제휴한다, 이런 CJ 그룹, 그 소식 이후로 그냥 박살납니다. 자, 금융주가 그나마 최근에 조금 나은 편인데, 오늘 조정받습니다. 자, 이렇게 돌려보니까, 철강주, 금융주 정도가 추세 유지하고 있고, 네이버 카카오, NHN, 한국사이버결제와 같은 언택트 쪽이 비교적 조정을 받은 이후에 그나마 견조한 흐름 가져가고 있고, 오늘 시젠 정도가 진단키트에서 다른 종목이 더 많이 갑니다만, 시젠 정도가 다시 추세 복귀하려는 그런 시도 나오고 있고, 셀트리온 삼행제 양호한 상황이나 현재 주가 흐름은 별로인 상황입니다. 대체적으로 다 약세예요. 지금 현재 오늘 저점 이탈 이후에 다시 반등 시도 나옵니다. 강하게 끌어당겨야 돼요. 자, 코스닥은 시초가 인근 지켜냈고요. 미국 선물이 계속 반등하고 있거든요. 미국 선물이 계속 좀 반등하고 있습니다. 낙폭에 비해서, 전일 낙폭에 비해서는 만족스럽지 않습니다만, 뭐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장이 열리지 않는 상황이고, 어저께 3% 이상 하락했는데, 추가 하락하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0.85%, 0.72%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이 미국 하락으로 인해서 큰 폭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종목 개별적인 악재라기보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안 좋아서 같이 흔들리는 거니까 오늘 던지진 않겠습니다. 시장 상황 더 지켜보고 강하게 반등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미국 선물이
현재는 양호하게 가고 있으니까 계속 한번 좀 지켜보시고 매수는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매수를 강하게 해야 될 때가 아닙니다. 자, 좋아요, 구독, 팬클럽 가입해주시면 Thank you very much. 자, 유료 회원 모집도 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시기 힘들 거예요. 카페 링크 별표에 저쪽에 보시면 있죠. 들어가서 한번 챙겨보시고 같이 하실 분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 한번 해보시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닥터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